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식생이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9월이 되고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저는 요즘 약간 컨디션 조절이 조금 힘든 게, 여름에 너무 더워서 계속 잠을 푹못 잤더니, 이게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요. 좀, 몸이 하루 종일 피곤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사실 지금 제가 이게 그목 뒤쪽에 그 지금 승모근이 좀 굳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목 쪽에 신경이 좀막 이곳저곳 막 눌러가지고, 이제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의자에 막그 기대잖아요? 뒤에 막 기대고 막 그러면요. 좀 이제 여기가 좀막그 신경이 막 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연결돼서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도 뭐, 이제 환절기에 그렇게 몸이 막 피곤해지고, 막 몸살 올수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월이 됐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제 곧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명절과 좀 약간 연결할 수 있는 컨텐츠로 한번 사심 역사를, 물론 지금 제가 이거 서포터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사 컨텐츠를 위주로 진행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좀 근대에 이제 약간 약간 그런 일본의 그런 우리 이제 억압 정책적인 거 말고, 지금은 이제 한번 근대시대 때뭐 우리나라의 뭐 경제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컨텐츠도 한번 조금 한번 짚어보려고 좀 컨텐츠 방향을 살짝 좀 틀어봤어요. 자,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컨텐츠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수탈을 해갔는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날 같아요. 왜냐면 오늘의 컨텐츠가 바로 이거거든요. 증기기관차인데 철도 이 세계 근대화에 있어서 경제적인 근대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교통은 사실 조금 뒤에 따라가는 거고, 이제 철도 교통이 조금 먼저 발달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철도가 어떻게 놓였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일부러는, 그러면 이제 세계 전체에선 철도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나 한번 그냥 좀 겉핥기를 먼저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철도. 말 그대로요. 철로 된 길이에요. 철로 된 길이고요. 근데 말이 철로 된 길이지, 그냥 길을 깔때뭐 철을 깔 수는 있어요. 뭐 철근 콘크리트라는 뭐 건축 자재가 있잖아요. 이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네, 가끔 이제 교량을 건설할 때 철근 콘크리트를 쓸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교통시설을 만들 때 많이 쓰이긴 하지만, 철도는요, 철로 된 길이라는 용어라는, 물론 그 직독직해하면 철로 된 길이겠지만, 이 궤도를 깔아서 만드는, 궤도를 깔아서 다니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 궤도를 쓰는 게, 일단은 철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전차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트램이라는 교통수단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궤도를 따라서 간 거고, 이제 완전한 그런 궤도로만 다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이제 버스 대중교통 체계 중에서는 BRT라는 체계가 있어요.
이 BRT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버스한테 우선신호를 주고, 그리고 그, 단순히 버스 전용 차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막 교차로 같은 게 있을 때,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아예 입체형 교차로로 만드는 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궤도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꼭 철로 만들지 않아도 그 차륜, 바퀴, 이 차륜을 고무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 아니면 그 궤도, 이 궤도 그 만드는 거를 콘크리트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특히 도시철도 같은 거를 만들 때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히 서울을 예로 들게요. 서울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중전철이에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중전철 시스템이고, 원래 이제 우리가 12호선까지 올라가고 그랬어, 서울이. 하지만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져가지고 9호선은 이게 그 강남 라인이다 보니까 겨우 꾸역꾸역 논 거예요. 겨우 꾸역꾸역 논 거고, 그래서 9호선 났어. 9호선 났고, 10호선부터 12호선까지는 다른 노선 체계로 편입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연결되는 그 교통 노선을 편입을 시키든가, 아니면 경전철로 전환이 됐어요. 경전철도 이 철도의 시스템이긴 해요. 이제 중전철과 경전철의 차이는, 중전철은 이 위에 그 전선이 있는 건데, 경전철은 위에 전선이 없거든요. 궤도에다가 전선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부상열차 이런 것도 철도가 있죠. 그 수도권의 자기부상열차 이 테스트처럼 된게 저기 인천 용의도 있죠. 인천 그 용의도에 가면 자기부상열차식으로 된그 도시철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정부하고 용인에 이제 경전철이 놔져 있는데, 그 거기 이제 경전철 시스템. 좀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오히려, 그러니까 좀 수요가 많지 않은 노선의 경우는 경전철이 오히려 그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이신 설선은 경전철로 놓였죠? 우이신 설선은 경전철이에요. 그러고, 그, 그래서 그 노선은 경전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굳이 중전철로 노선이 연장될 게 아니면은 이제 아마 서울도 추가로 만들어지면 아마 경전철로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최소 6에서 8량짜리 그 중전철이 다니는 그 용량은요, 그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수요가 많은 노선들을 위주로 만들고 이제 공사하는데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전철의 경우는 좀 이제 이번에 우이동이 그랬단 말이야. 우이동 같은 경우가 그랬듯이 조금 그말 그대로 거주지만 딱 있는, 그러니까 뭔가 번화가 이런 게 딱히 없어. 딱그 뭐냐 배드타운 막 이런 데에서 연결하는 그 노선들을 요즘은 경전철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철도는 협의선하고 광의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협의로서 정의하면 일정한 땅을 갖고 여기다가 그 레일이나 침묵이나 도상 뭐 이런 재질들로 만들어. 그래서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계적 동력은 이제 디젤 기관차들, 디젤 기관 요즘은 증기는 없고 디젤을 많이 쓰죠. 그 기계적 동력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전철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철도의 경우는 지금 뭐냐, KTX가 이제 전기로 다니고, 고속철도가 전기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 코레일 노선들은 전동차가, 전동기관차가 운행할 수 있는 준고속 전철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차량들이 기관차가 운전을 해가지고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철도인 거예요. 광이 좀 약간 넓게 볼 경우 일정한 가이드에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전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법령에서 철도는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의 시설과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하위 구성 요소로 철도 시설, 차량, 그리고 부수로 이제 운영 지원 체계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제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있죠. 서울 메트로하고 그 뭐냐? 서울 도시철도. 5678 서울도시철도하고 1233선 서울메트로가 서울철도공사로 통합이 됐어요. 현재는 이제 서울철도공사로 통합이 됐고 하여간 뭐 그런 체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에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자면 약간 철도하고 유사하게 구조를 가진 운송도구가 문자로 등장한 거는 1550년대예요. 이제 독일에서 게르기우스 아그리콜라가 썼는데 채광 야금 기술에 이제 관련된 기록이에요. 금속에 대하여 에서 탄차의 그림을 그려서 수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선론은요, 그냥 널빤지 덧댄 거예요. 널빤지를 이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거기서 다니는 건데 수레바퀴하고 이제 그런 궤도에 지금처럼 뭐 홈이 패여 있든가 뭐 어쨌든 궤도에 따라서 붙어 있고 그러질 않아가지고 되게 탈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루트에서 석탄 작업장에서 홈이 패였던 이 나무 바퀴를 갖춘, 그러니까 이제 홈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석탄 운반용 수레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탄광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목재나 석재 궤도를 부설을 하고, 뭐 인력이나 충격으로 움직이는 수레를 이제 굴러다니게 한 것이 이제 궤도 교통수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산에서 원래 개별적으로 운행하던 시설들을 이제 일정한 형태, 그러니까 궤간, 궤도의 간격, 이제 궤간이 이제 통일이 되기 시작해요. 현재 이제 세계 공용 궤는 표준궤예요. 표준궤인데 일본의 철도는 협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철도는 광궤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표준궤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그 보강재를 쓰기 시작한 게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이제 화물 수송에서 벗어나서 여객까지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그런 서부 개척 이런 게 활발해질 때, 그때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펜실베이니아주의 피츠버그라는 도시에서 미국의 철도회사 피츠버그 지역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던 앤디류 카네기 알죠?
철강 산업의 그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이 앤디르 카네기가 이 궤도 레일을 만드는 이 궤도 사업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철도를 놓기 시작해요. 그이 공장을 차려서 떼돈을 벌어요. 그 떼돈을 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강철이라는 재질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앤디르 카네기의 닉네임이 강철왕이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뭐 앤디르 카네기는 원래 그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그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죠. 자, 어쨌든 그 시대하고 맞물려서 이제 1807년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요, 이 웨일스 지방에서 그 라이언 기긴스의 고향이죠. 그 스완지 시티하고 그 스완지하고 먼블스를 잇는 한 8km 정도의 이 궤도 철도가 나오겠는데 이 노선이 처음으로 이제 요금 그 페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페어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승객을 운송하는 그 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한데 이때는요 그 12인승이었고요. 이때는 말이 철도였지 사실상 마차가 끌고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끌고 가는 거였지. 다만 이제 그 궤도를 달리는 거니까 탈선 위험은 조금 적었겠죠. 그 기존의 마차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쓰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강식 철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권항기 등을 통해서 화차를 와이어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이제 증기력이 직접 차량을 움직이는 기관차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게 그 나온 이 형태가 바로 이런 증기기관차예요. 1825년에 그 이제 공공철도 최초로 스틱턴 앤드 달링턴 레일웨이가 개통이 돼요. 물론 이때는 석탄만 날랐어요. 여객은 이제 말이 날랐고, 근데 이제 공공철도의 기업이 이제 작은 요인이 돼서 그 이후 세계 각지에 철도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철도를 언제까지 뭐 생명체 가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력차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기관차하고 궤도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철도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도가 국유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지금은 국토교통부라고 부르죠. 건설교통부 그 부서 안에 철도청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철도청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공기관이었어요. 철도청이 공공기관이었으나 이제 그 공기업이 됐죠. 공기업이 돼가지고 그 현재는 한국철도공사로 그 기업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한국철도공사의 브랜드 이름을 코레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렛츠코레일.com 네, 그리고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네, 예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요. 다만 SRT는 코레일톡에서 예매를 못하죠. 맞나? 뭐 하여간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20세기가 돼서는 내연기관을 쓰게 돼요. 그 엔진. 그리고 20세기 후반부부터는 이제 전철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철도를 삥삥삥삥 그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 여러분들
그 경부선 철도가요. 경인선 철도는 터널이 하나도 없죠. 그 1호선 경인선 보면 현재 이제 터널이 하나도 없고 경부선 철도를 보면요. 경부선 철도는 그 여러분들 그 서울역에서요. 대전역을 넘어갈 때까지 터널이 하나도 없어요. 고속철도는 터널이 있는데 일반 철도는 대전까지 터널이 없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기술이 조금 딸려가지고 그 터널을 뚫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정 이곳을 터널 아니면 뚫을 방법이 없겠다 할 때만 터널을 뚫었어요. 이때는 그게 아니라면 그 뭐 좀 꾸불꾸불 뭐 꾸불꾸불 완전히 그냥 그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 가든가 아니면 지금 그 또아리를 튼다 그러죠. 또아리 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한 바퀴 도는 철도 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그 중앙선 철도에 있어요. 지금 중앙선 철도에 그 뭐냐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그 원주하고 제천 사이에 치악산 구간을 그렇게 한 바퀴 다리를 틀어서 한 바퀴 돌아서 통과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그 중령 구간에 있어요. 단양에서 그 영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을 해서 그 치악산 쪽하고 중령 쪽 여기를 이렇게 또아리를 들어서 통과하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태백에서 삼척으로 가는 방향도 그렇게 그 한 바퀴 또아리를 틀어서 내려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안 돌면 그 열차가 경사가 너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뭐냐 그 구간에 이제 터널이 개통됐죠. 그 구간에 터널이 개통돼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터널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고 그리고 요즘은 교량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철길 건널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근데 요즘 철길 건널목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철길 건널목이 없어요. 지방으로 갈수록요 그 이제 요즘 철길 건널목을 잘 안 만드는 이유가요. 옛날에 그 DJ기관차만 다니던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철길 건널목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전철이 다니게 되면서 그 이 궤도 위에 고압의 전선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철길을 건너다가 감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철길 건널목을 잘 안 만들어요. 아 물론 이제 그 서울처럼 그 이미 그 만들어진 그 길을 어떻게 뭐 뜯고 지하화할 수 없는 그 구간은 현재 철길 건널목이 있는데요. 그 일단은 요즘의 철길 건널목은 감전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요즘은 다 교량으로 만들죠. 교량으로 만들면서 또 좋아지는 거는요. 교량 만들고 터널 만들고 그러면요. 선로를 직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차의 운행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열차 엔진을 그 막 고속으로 바꾸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요. 그 기존의 선로를 어느 정도 직선화를 시키고 궤도를 만드는 그 재질을 약간 좀 더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주면 이게 고속화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고속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중고속화된 노선들이 대표적으로 전라선이 있고
경의중앙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강선이 있죠. 강릉선. 그리고 경춘선이 있죠. 그런 과정으로 충분히 중고속화를 한 철도가. 그, 이제, 호남선이야 워낙에 그 저기 그 논산에서 대전 구간만, 그 계룡시 구간만 아니면 그 호남선은 거의 대부분 막 직선으로 쭉쭉 뻗어있는 노선이고, 그 경부선 같은 경우도, 경부선은 애초에 또 5대 가지고 이제 개량을 다 하고 있는데, 경부선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개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고속선로가 따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쪽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요. 근데 도로교통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철도가 운전 연결성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단점이 되냐면요,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역에서 우리가 그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역으로 가려면 집 앞에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민자역사 옆에 뭐 주상복합 건물 이런 거 없지 않고서는 뭐 없잖아요. 역은 아무데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버스 정류소도 아무데나 못 만들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는 이 철도교통이 좀 쇠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도로교통이 그때서야 이제 막 발달을 하면서 단거리나 중거리 수송 정도는 이제 철도보다는 그 도로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흔히 뭐 아는 그 CJ 대한통운 뭐 이런 그 일명 그 택배 회사들이 그래서 도로교통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거리 여행편이 또 마냥 철도에만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항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풀코스로 타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인근 지역은 이제 도로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조금 중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도로교통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팽창을 하면서 차가 너무 많아지면서 도로교통이 오히려 경쟁력이 취약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요즘 또 철도교통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이유가 그런 과소비 문제하고 환경 문제. 그치, 과소비 문제가 충분히 영향할 수 있어요. 자동차. 한 집에 자가용이 하나 정도면 충분한데, 요즘 한 집에 자가용 한 대예요. 1인 1자가용이잖아. 거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철도교통의 가치가 이제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렇구요. 대역폭이 떨어지나? 어쨌든 그래서 철도의 장점, 안전성하고 정시성에서 우수한 거죠. 정해진 궤도로만 다니기 때문에 탈선의 위험이 좀 적고, 탈선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탈선 사고 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이제 화물열차 보시면 알겠지만, 화물열차 한 번에 막그한뭐 20명 정도 싣고 그냥 수송하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 효율면에서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디젤기관 차면 좀 약간 그 디젤 엔진을 좀 연소시키는 거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전철의 경우는 배기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그 철도는 여객수송에 있어서 한 명을 1km 그 수송하는데 소비 연량이 1kcal밖에 안 돼요. 승합차가 3.3kcal이고 승용차가 8.4kcal거든요. 한 사람당 그 1km를 그 움직이는 연량이. 그리고 화물 1인 킬로미터. 화물 수송은 1톤 킬로미터당 1kcal. 근데 이제 국내 해운은 2.5kcal, 그리고 화물 자동차는 14.2kcal 소비를 하죠. 아, 근데 해외 수송이 있어서는 오히려 해운이 더 좋죠. 비행기보다 안정적이거든. 그리고 비행기보다 더 많이 나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이산화탄소 등 공해 배출에서 강점이 있고요. 그렇고요. 단점이 있어요. 시설을 철도밖에 없어요. 공유가 안 돼요. 왜냐면 도로에서는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다 공유가 되는데 철도는 철도밖에 못 써. 그래서 단위 수송 비용이 낮아요. 단위 수송 비용은 낮지만 철도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량이 충분히 확보되지가 않으면 투자나 운영의 경제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막상 철도를 뚫어놓는데 만약에 수요가 그 철도를 건설하는데 그 투자했던 그 비용을 다 걷어들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못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북선 막 이런 데가 있죠. 대표적으로가 경북선이 있어요. 그 경강선의 경우는 사실 이게 올림픽 때문에 이제 건설이 좀 촉진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교통사업의 경우는요, 그런 수요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느냐, 이거를 경제적 논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런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이 우선순위가 돼가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철도 대다수가요, 좀 경영에 있어서 적자예요. 그래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운전 접근성이 썩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물의 경우는요, 그 철도로 나르더라도요, 다시 화물차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또 날라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단거리 수송에서는 철도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철도라고 해서 환경 문제가, 공해는 깨끗하다 쳐도 환경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제, 이따만 하나 크잖아요. 이따만 하니까 엄청나게 큰 물체가 이동하는데 소음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철도를, 지상의 철도를 놓을 때마다 엄청난 소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고속전철을 만들 때, 지상에 막 만들게 되면, 그 주거 지역을 관통을 할때그 지역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 유지 자체에 또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레일에다가 윤활유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또 이제 그 지상에 그 토양에다가 철도를 놨을 경우요, 제초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또 이제 분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하철 타면 석면 뭐 이런 재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물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자갈을 까는 데 있어서 여기도 약간 좀뭐 제륜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궤도 레일이 마모되면 여기서 철분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또 분진에 의해서 각종 환경 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단점들은 요즘 기술적인 발달로 줄여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그 배출량도요 법령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구요. 자, 그러면요, 그래서 세계 철도가 그렇게 해서 막 발달이 됐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그 단일 노선으로 제일 긴 거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겠죠. 지상으로 그렇게 길게 연결된 철도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요, 그 현재 지상으로 그 가장 정말 길게 철도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기 포르투갈에서 열차를 타요. 포르투갈에서 열차를 타서 스페인으로 해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로 가. 그 프랑스에서 이제 유럽 대륙을 관통을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해가지고 우랄 산맥을 넘어요.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해가지고 그 만주 지역으로 거쳐서 압록강으로 해서 시니 지역으로 오거나 아니면 저기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그 선봉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오거나 두만강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두 철도는 그 뭐냐 그 경의중앙선은 본선은 용산역이지만 그 뭐냐 부산으로 갈 경우는 저기 서울역 쪽으로 그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지선 형태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또 경원선도 용산역을 내 그 경원선도 저기 뭐냐 청량역으로 해가지고 청량역으로 해가지고 그 용산으로 내려올 수 있죠. 하여간 그 서울역 용산역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은 용산역인데 그 용산역에서 다시 또 남쪽으로 철도가 뻗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용산역에서 동쪽으로 경의중앙선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저기 그 신경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동해선으로 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거기 동해선 부산역으로 해서 내려갈 수가 있고 경부선으로 해서 부산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포르투갈에서 부산까지 아마 이거 단일열차가 언제쯤 다닐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지.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그럼 우리나라 철도의 환경 그 뭐냐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그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1부 여기서